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정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권침해금지, 대외간섭금지라는 단어가 공허하게 들릴 정도로 실제 미국의 대외정책은 여러 국가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따라 행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 과정이나 교체 후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 이것이 긍정적인 상황이 될 것인지 부정적인 상황이 될 것인지는 부수적인 문제였습니다. 19세기 이후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만 100여 건에 달할 만큼 그동안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뤄졌는데 오늘은 이러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국가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국가가 있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IT에는 상당한 부채가 존재했는데 이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미국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IT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프랑스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며 IT 내에서 세력을 키워갔는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커지면서 미국은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미국 국무부는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1910년부터 미국 은행들이 IT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허나 IT의 상황은 점점 불안정해졌고 급기야 미국 은행들은 자금 회수에 대한 걱정으로 로비스트를 동원하며 미국 정부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914년 1월 IT는 대통령이었던 미셸 오르스테가 쿠데타로 퇴출되고 1915년 2월 빌보른 기요메셈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가 반대파들을 철저히 억압하고 가혹한 정치를 이어가자 IT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에 미국은 IT에 빌려준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경계했고 그 외 IT 내 미국의 이익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반미주의자였던 로살로 보보의 집권이 유력해지자 미국은 해병대를 파병했습니다. IT의 저항 세력은 제압되었고 IT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1941년부터 그리스는 추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1944년 하반기에 공산주의 계열의 그리스 인민 해방군은 그리스를 추축국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켰고 독일군도 그해 8월 아테네에서 철수했습니다. 추축국이 물러나면서 그리스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념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던 왕실의 그리스 정부와 그리스 인민 해방군이 중심이 된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던 그리스 민주군대 사이에 발생했던 내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헌데 그리스 정부를 지원하고 있었던 영국은 전쟁을 지원할 만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미국은 이에 자금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장비와 무기 등을 지원하며 전세를 뒤엎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그리스 내전은 마무리되었고 1949년 9월 그리스 왕실은 그리스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그레나다는 1979년 쿠데타가 발생하여 모리스 비숍의 인민혁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후 그레나다가 기존 자국 내 영국식 민주주의 제도를 비판하는 등의 자세를 취하자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급기야 그레나다는 공산권 국가들과 점점 긴밀해졌습니다. 게다가 1983년 그레나다의 국제공항 건설은 지나치게 긴 활주로로 설계되어 소련과 쿠바의 군사기지로 활용될 것이라고 미국의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헌데 그해 10월이 되어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모리스 비숍 정권에서 부총리를 지내고 있었던 버나드 코드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쿠데타 세력은 기존 정권보다 더 급진적인 레닌주의자들이었는데 기존 집권자들을 총살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자 레이건 대통령은 그레나다 침공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유엔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지만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7,300여 명의 병력을 파병해 그레나다 군과 쿠바군을 제압했습니다. 이후 그레나다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등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집트에서는 1952년 초에 폭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전국이 불안정해지자 미국은 이집트 전국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 CIA 국장이었던 앨런 덜레스가 중심이 되어 CIA 요원이었던 커밋 루즈벨트 주니어가 이집트 국왕이었던 파루크 1세를 예방해 폭동을 주도하는 급진주의자들을 잠재우고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펼치도록 요구했습니다. 허나 파루크 1세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미국은 프로젝트 FF를 계획하여 파루크 1세를 축출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압델 나세르와 모하메드 나기프가 파루크 1세를 전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커밋 루즈벨트 주니어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1952년 7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나세르가 중심이 된 자유장교 단원들은 무혈 쿠데타로 군주제를 끝냈고 파루크 1세는 망명하며 이집트의 정권은 바뀌게 됐습니다. 1980년대 파나마를 독재 통치하고 있었던 마누엘 노리에가는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내 작전을 지원하면서 당초 미국과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약 밀매로 부를 쌓고 있었고 이란 콘트라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데다 미국과의 적대적인 국가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임에 따라 당시 미국에서는 파나마를 침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이 대선을 앞둔 터라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후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며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1989년 파나마에서는 총선이 있었는데 야당인 기에무르 엔다라가 승리했음에도 노리에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를 인정하라고 압박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1989년 12월 미국은 파나마를 침공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밝힌 파나마 침공의 목표는 네 가지였습니다. 파나마 내 3만 5천 명의 미국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파나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것, 마약 밀매를 퇴치하는 것, 파나마 운하의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해당됐습니다. 결국 한 달간 지속된 파나마 침공으로 노리에가는 권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어 미국에 체포되어 파나마의 정권교체는 마무리됐습니다.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였던 헨리 레인 윌슨은 1913년 멕시코의 쿠데타를 지원했습니다. 1910년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프란시스코 마데로가 멕시코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그의 통치 방식이 투자기업들을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질서를 위협할 것이라 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1913년 쿠데타가 발생해 빅토리아노 후에레타가 집권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최초 쿠데타를 지원했지만 그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우드로 윌슨은 당초 합의를 어기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정권을 잡은 후에레타 정권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1914년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미국 선원 9명이 탐피코항에서 멕시코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륙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당시 유럽의 멕시코 진출을 견제하고 있었는데 베라크루즈항으로 독일 선박이 무기를 싣고 입항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자 베라크루즈항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탐피코 부근에서는 상당한 양의 유전이 발견된 터라 미국으로서는 이 지역이 중요했는데 명분을 확보함에 따라 유럽도 견제하고 멕시코 정권도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약간의 전투가 있었지만 1914년 7월 후에르타는 축출되었고 스페인으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1996년부터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2001년 9월 11일을 계기로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사건의 주동자였던 빈라덴을 아프가니스탄이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사건 발생 4주 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고 침공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사건 발생 후부터 지속적으로 빈라덴의 신병을 아프가니스탄에 요구했고 그를 넘긴다면 공격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이를 계속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영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의 북부 동맹을 지원하며 대대적으로 공격을 진행했고 2001년 10월에 시작된 공격 이후 2개월 만에 탈레반은 정권에서 축출됐습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에는 2002년 임시행정부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현재 하와이가 미국의 영토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하와이 왕국은 독립국가였습니다. 하와이 왕국은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태평양의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때문에 하와이 왕국은 19세기 중반부터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고 급기야 1887년에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해 진주만을 미국의 해군기지로 쓸 수 있게 내주기도 했습니다. 관계가 긴밀해지자 당연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 왕국으로 이주하게 됐고 이후 이들에 의해 사탕수수 농장으로 설탕 경제산업이 활성화되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의 이주도 활발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미국인들의 하와이 왕국 내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자 당초 하와이 왕국을 통치하던 릴리우오 칼라니 여왕은 가뜩이나 하와이 왕국의 경제도 처참한 터라 새로운 헌법으로 이들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미국인들은 당연히 반발했고 그녀를 왕좌에서 축출하기로 결정해 본토에 미군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미국도 새로운 헌법으로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발생한다며 해병대를 하와이 왕국으로 급파해 이들의 계획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1893년 릴리우오 칼라니 여왕은 권좌에서 물러났고 1898년 하와이 왕국은 미국의 영토로 합병됐습니다. 이란은 19세기 후반 유전이 발견되며 많은 강대국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1948년까지만 해도 영국은 이란에서 유전으로 막대한 수입을 거뒀는데 이는 이란의 수입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이란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1951년 모하메드 모사데그를 중심으로 영국과 이란의 합작 석유회사인 AIOC를 국유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더구나 1952년 이란의 선거로 구성된 새로운 의회가 당시 이란의 군주였던 팔레비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모사데그의 권한을 강화시키자 영국은 팔레비를 지지했고 미국은 최초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1952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아이젠하워가 당선되면서 미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사데그가 공산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이란의 공산화를 의심했는데 이를 막고자 개입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팔레비를 군주로 재확인하고 파지롤라 자이디 장군을 지도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은 모사데그의 대내 여론을 악화시키고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고 급기야 1953년 발생한 쿠데타도 지원하여 모사데그를 축출했습니다.
쿠데타 성공 이후 팔레비는 1979년 이란 혁명 전까지 군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1998년 미국 의회는 후세인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이라크 해방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은 후세인 정권에 대해 더욱 압박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의 비극을 계기로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알카에다와 연관되어 있으며 대량 사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의회는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이라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은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해 후세인 정권을 전복했습니다. 이후 이라크에는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었고 후세인은 미국에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지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